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이별하신 후에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요, 이 작고 귀여운 귀염댕이 타로들로 뼈를 때려 드릴게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요거는 마카롱 타로라고 합니다. 로맨스 엔젤, 그리고 호로스코 벨린, 그리고 매직 타로, 그리고 요거는 자, 크레이지 섹시 러브 타로입니다. 예. 미쳤죠? 예, 크레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겪고 있을 후폭풍,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그 사람 여러분들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별을 하셨고요. 어떤 후폭풍을 겪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재회의 각을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 거 알아볼게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이별 후에 그 사람은 어떤 후폭풍을 지금 겪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이별 후에 그 사람이 겪는 후폭풍. 자, 첫 번째, 이분은 왜 여러분과 이별하게 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사자를 때려잡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타로가 있는데, 이거는 힐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오픈마인드인 거예요. 자, 이분은 여러분과 굳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드세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별을 먼저 얘기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피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 스트레스였고 좀 자유롭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예. 여러분과의 만나는 게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들들 볶는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을 구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여러분들은 바랬고요. 그게 점점점 이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도망갔다고 보시면 돼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내가 원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구속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셨고요. 안타깝다면은 이 사자를 때려잡는 힘의 타로는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령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생각해서 챙겨주고 이런 거다 좋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전혀 전혀 싫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했는데 요런 케이스는 이제 알고 나 보니까 예, 자신을 좀 많이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답답해지고. 자, 오픈 마인드예요. 이분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지만 예, 여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짊어진 노파예요. 다시 연락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해바라기. 여러분과 만났다 헤어진. 그 헤어지고 나서는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잘될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거고, 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황금의 동전의 3번입니다. 3번은 화합을 상징하고, 자, 용서와 이해를 뜻하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만나시면서 가슴속에 응어리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연애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헤어나서 바로 후폭풍 왔을 거예요. 그거는, 예. 이 삼일천하라고 하죠. 자유롭다는 기분,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그런 기분은 며칠 가지 않았어요. 해바라기. 강렬했지만 며칠 가지 않았고 지금 연애에 딱히 여자는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큰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여러분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때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예. 그냥 멋대로 며칠은 마음에, 편했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뭐 구속 안 당하고, 예,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그건 오래가지 않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여자들, 이성들은요, 그냥 친구 정도? 그리고, 뭐, 연애라고 해봤자, 뭐, 시시껄렁 할 거고요. 그냥 주변에, 여자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계시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각을 잡고 있는데, 좀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예. 요령이 좀 부족하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좀 잘못 몰아붙이셨어요. 예. 자기 주장이 강하셨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센케입니다. 센케. 예.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재회를 원하고 계시다면은, 자, 이분들이 지금 후회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연락을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자, 한번 여러분께서 연락을 하셨을 때, 요게 뭐 재회로 이어질 것인지, 연락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심장에 칼이 찔려 있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나름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자, 구속에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분은요, 누가 챙겨주고, 그리고 누가 일일이 좀 지시를 해주는 게 맞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자유를 줬을 때 불편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여러분 잘 만나신 건데, 이거 좀 실수하신 거예요. 자,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세 장의 타로로 알아볼게요. 자, 무지개고요. 자, 칼에 찔려요. 자, 그리고 역시 화합을 상징하는 자, 세 개의 황금의 동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심장에 찔려요. 속 터져요. 여러분 깝깝한 거 그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분이 후회하고 후폭풍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폭풍은 그냥 떠나고 나니까 아쉽다는 후폭풍이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후폭풍은 아니세요. 다시 연락하셔도 예, 이분의 행동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분과 자, 화합이에요. 다시 연락이 이어질 거고 만약에 뭐 재회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계신다면은 자, 괜찮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요럴 때 예. 이분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3일천하요. 기분 좋고 자유롭다. 이런 거는 정말 짧게 갖고 어차피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픈마인드에 여러분들에게 대한 마음도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힐링이라고. 자, 이분은 예.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어져서 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딱히 이성에 대해서 아쉬운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사귀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자, 그죠?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 요거죠, 요거. 예. 마음의 한 구석에, 예.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걱정하시는 거. 그리고 좀이 사람 좀 답답하고, 예. 자, 그러나, 예.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이거는 좀 연락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사람 분명히 후폭풍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연애도 잘안 되고, 예, 지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 연락 한번 하시는 거. 자,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그 사람은 어떤 후폭풍을 겪고 있을까요? 자, 이별 후에. 자,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야,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신의 타로가 있고요. 자, 보상이라는 의미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적절하게 나와줬네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양다리를 걸쳤고, 그 다음에 양다리, 또 뭐가 있죠? 어장, 그리고, 여러분 만나시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 알던 여인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와서 이분이 흔들려서 그게 헤어짐의 빌미가 된 거고요. 자, 고릴라, 분노하는 여러분입니다. 자, 이분들이 갈아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근데도 이분들은요,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헤어짐이라는 걸 결정을 하셨지만, 예. 지금, 이분은 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는 기대감에 갈아타셨는데, 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 이 여자분이 그냥, 궁금해서, 뭐 그냥 가볍게 연락한 겁니다. 예, 김칫국 마신 거예요. 잘될 거라고. 기다리던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으니 나는 이제 얘랑 잘 해보겠다. 너는 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예, 그거는 이 사람의 오판이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바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자, 황금의 동전인데 여기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에 비해 예, 현실은 예. 시궁창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 갈아타셔서 잘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거,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 왜 갑자기 나를 갈아탔을까? 예. 여신입니다. 예전부터 지켜봐 왔던 사람,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잘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사람한테 뜬금포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은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연락이고, 이 상대방은요,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뭐 언제든지, 뭐, 별 기대 안 하고 하는 그런 연락이죠. 별 생각 없이 하는 연락. 예, 남자들이 하는 걸로 치자면 뭐 잔이 뭐 이런 거. 그런 연락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급 오버하신 거죠. 예, 지팡이, 예, 자, 3번의 타로고요.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냥 뛰어드신 거예요. 불나방처럼. 예. 와, 연락이 왔으니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잘못하신 거죠. 예. 이 여자분이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분이세요. 자, 관계는 어차피 틀어졌고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 지금 그냥 알아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기회를 상징하는 타로거든요. 뜬금포 연락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 예. 냉정하게 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좀 흔들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타로만 갖고 드린다면요. 어차피 이분은, 예, 여러분들 떠나가셨지만 잘안 돼요. 잘안 풀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다가 아쉬워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연락 오시는 건데,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주시래요. 받아주시라는 게 갑자기 제외를 하셔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연락 오는 거 무리해서 벽을 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 연락이 왔구나. 아, 얘가 뭐 이러이러해서 그래. 일 열심히 하다가 어차피 여자는 쪽 낫고 그냥 자기 일 하다가 정말 아쉬워서 나랑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연락이 오는 거구나 정도라 생각하시고 그 연락을 끊어내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가득 들어있죠? 잔뜩 있죠? 이 사람과 만나셔도 여러분들이 이익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 감정적으로 먼저 빨리 시작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옆에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나쁜 분은 하나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연애 쪽으로 가시려면 다시 재회를 하시려면은요. 좀 과정이 좀 많이 거쳐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그분한테 연락이 한번 오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 주변에 뭐 딱히 여자는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이별의 빌미가 됐던 그 과거의 연인 갑툭튀는 이미 정리가 되셨다는 거. 그 뒤에 알아서 자제하면서 자신이 할 일, 비즈니스나 뭐 공부나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외로운 마음에 한번 슬쩍 여러분들한테 찔러 보실 거라는 거. 자, 여기서 너무 칼을 휘두르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굴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는 분이시니까 좀 가볍게 좀 받아주세요. 그 정도가 요두분 사이에서는 나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분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자중하고 계시고요. 그냥 연애 쪽에서는 다 아웃이에요. 아웃. 다 잘라내고. 이게 큰맘 먹고 갈아탔는데 완전히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니까. 지금 연애는, 완전히 지금 의기소침입니다. 그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뭔가 떠오를 때 있죠. 이거는 뭐 생일이나 뭐 발렌타인데이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문득 떠오릅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차를 운전을 하다가 뭐 혹은 미팅을 하고 있다가 그 눈물 하나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이분 완전 청승이에요, 청승.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그럴 때 연락 올 겁니다. 너왜 울어? 막 이런 거 있죠. 얘기 잘 하다 갑자기 울어요. 청승이에요, 청승.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내 사랑의 해답을 펼쳐볼 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냉정하게 이분을 내치지 마시고, 분명히 그렇게 연락이 한번 오긴 올 겁니다. 지금 청승 떨고 있는데, 가볍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두분 같이 있으면, 특히 여러분, 이분이 도움이 되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뭐 인맥으로 갖고 있어도 나쁘신 분은 아니세요. 장래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만약에 어리신 분들이자면 20대 초반이시라면은 자,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잘라내실 필요 없어요. 이분이 뭐 굳이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갈아탔다. 뭐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이라면, 20대 초반이시라면은, 살다 보면, 요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타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주어라. 그런 거.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라.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라. 자, 잠시만요. 요걸로 여러분들이, 자, 연락을 한번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기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방패입니다, 방패.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여황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인데요.
방패,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아쉬운 사람처럼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신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도 여황제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라.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좀 기다려 주시되 한두 달 넘기지 마세요. 연락 안 오면 그냥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사람 만나세요. 분명히 좋은 사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응원 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복타, 복타. 자, 사랑 후에 그 사람 후폭풍 겪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 이분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컵의 여왕입니다. 제가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자, 두분 사이는요, 어차피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진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아니면 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사랑의 유통기한 뭐 이런 거. 자, 뭐 제가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만날 만큼 만났고 사귀실 만큼 사귀었고 서로에 대해서 아쉬움 없이 그리고 이제 후회 없이 예, 쌍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돌아서신 거예요. 충분히 알거다 알았습니다. 뭐 굳이 재회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제가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깔끔한 이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쉬움에 남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이제, 그래, 알거다 알고, 해볼 거다 해보고, 자,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예. 그리고 이별하는 순간도, 예. 여러분도 달이고 이분도 달이에요.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는 자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쉬움은 있는 겁니다. 이별하는데 아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 아쉬움보다 예 굉장히 쿨하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죠? 그런 거 있죠. 뭐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박수 쳐줄게 뭐 그런 거예요. 자, 두 분은요,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재회는 아니에요. 굉장히 쿨하고, 예. 그리고 아름답게. 만나서 진짜 악수하는 사이. 예, 그게 이제 두분 사이예요. 전혀, 예, 미련도 없고, 그 다음에 아쉬움도 없고, 예. 연애에 그만큼 충실하셨고, 썸에 또 그만큼 충실하셨던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어른의 연애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른스럽고 여러분 멋지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후회 없이 만나고 또 이별하시는 것도 이렇게 후회 없이 이별하는 거예요. 자, 태양이기 때문에 이분 지금 뭐 이별했다고 해서 뭐 후폭풍을 겪으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자, 열정의 불꽃과 비즈니스의 불꽃이에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연애도 나름 뭐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팡이의 여인이 있으니까 뭐썸 단계 그리고 서로 간에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는 이성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의 2번. 예. 없으시다면 주변을 돌려보세요. 둘러보세요. 분명히 바로 나타날 거예요. 정말 정말 어른의 연애 후회 없는 사랑하셨고 후회 없는 이별하셨습니다. 그분도 알아서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 두분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달입니다. 달. 예. 아쉬움 가득한 뭐 그런 이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예.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 그렇대요. 예.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면 헤어지게 되어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했고, 후회 없이 이별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재회를 기다리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 태양입니다. 잘 나가고 있고요. 비즈니스 문제없고 연애 괜찮아요. 자, 미래를 그리는 그런 여자가 이성이 있고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 정도 됐으면, 예. 만약에 미련이 남으신다고 해도 미련을 없이 보내주시는 것도 헤어짐의 예의가 아닐까.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하겠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이분들은. 내가 아무튼 70, 80이 돼서도, 예. 이분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손주, 손녀까지 다 보면서 살아도, 예. 정말 거창한 얘기인데,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떠오르는, 예. 여자는, 자, 여러분이에요. 자,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굳이 뭐 재회를 기다리신다면은 괜찮아요. 이분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어떻게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의외로 작아요. 자, 다시 만나실 때 악수하면서 정말 쿨하게 만나실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 엔딩에 오래 헤어졌던 어떤 인연이 어떻게 하다가 서로 마주치면서 딱 웃으면서 엔딩 딱 올라가죠.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노래에 시청 앞 지하철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찾아 들어보세요. 딱 그렇게 해서 마주치실 거예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다시 너를 만났었지.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노래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옛날 노래인데, 예. 그게 이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여러분 인정드리겠습니다. 연애는 이렇게 해야죠. 아쉬움 없이 사랑하고, 또 각자 서로의 길을 가는데 응원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 이 인연을 다시 붙들고 싶으시다면, 예.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거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요거 한번 가봐야겠죠? 한번쯤 연락을 하시는 건 어떨지, 예. 요 인연을 다시 잊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연락을 하시는 건 어떨지. 세 장의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요, 기약이 없어요. 기다림이 기약이 없습니다. 제가 타로를 선택했고요. 잠시만요. 자, 지팡이에요. 자, 황금의 동전이에요. 소년이고요. 자, 그리고요. 마술사예요. 괜찮아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분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연락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황금의 동전,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마술사예요. 자, 마술사와 태양입니다. 이분은요. 알아서 다 여러분을 리드할 겁니다. 예. 요 정도라면은 굳이 재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고 연락하시는 순간 두분 사이는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또 다시 활활 타오르실 거예요. 자,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예. 평생지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생지기. 연 끊고 지낸다. 그건 정말 아까워요. 근데 연락하는 것도 문제네요. 여러분 두분다 이성이 있는데. 그래도, 예. 굳이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면은 괜찮으니까 연락 한번 보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가볼게요. 달콤할 것이다. 그죠? 예, 연락을 한번 하시면 재회 쪽으로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지금 주변에 이성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그리고 자, 기다리신다면 달콤할 것이다.
너 좋은 추억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연단입니다. 연단은 이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연락 올 거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 어른의 연애 하셨어요. 잘 헤어지셨고, 예. 나름 추억 속에 여러분을 묻고 계신 그분이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후폭풍. 자, 사랑 후에 그 사람의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 제가 신중하게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자, 이별 후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 미로와 자기 자신을 보호하다는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온갖 핑계와, 그리고, 모든 헤어짐의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차라는 타로, 그리고 카레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이분은 고집이 세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우위에 올라서야 되고요. 자, 황금의 동전인데 에이스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 미로의 타로 나와줬어요. 어차피 두분 사이는요, 여기서 멈춤입니다. 이거를 굳이 재회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자, 이분 잘 떨어져 나가신 거예요. 자, 전차고 황금의 동전 에이스라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분하고 만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은 칼까지 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이성 사이에서는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예,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털어버리는 수단으로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나셨을 때 이분의 마음이고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이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멋이 있고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이성들이 보면은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지금도요,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 미로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다. 이런 분들은, 여자를 깊이 사귀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만나셨을 때 혹시, 7년을 사귀었네, 5년을 사귀었네, 그렇다, 뻥이에요, 뻥. 거짓말입니다. 예. 이분들은요, 여자를 길게 만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제외는 X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받아들이세요. 로맨스 필링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주변에는 자, 이렇게 조혼자의 타로, 노인의 타로, 예. 연상이시고요. 예. 좀 금전적으로 장래성도 좋고 지금 당장 돈도 많고, 예. 조건 좋은 그런 이성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없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연상 쪽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개팅, 뭐 이런 거. 소개가 많이 올 겁니다. 예, 조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이 높으세요. 완벽한 거를 좀 찾으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요 정도면은, 예, 시작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예, 들어오는 인연을. 그리고, 예, 사실 여기서 이 미로의 타로라면요, 이분도 답이 없지만, 예, 여러분들도 미련이 살짝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떨쳐버리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분은, 예, 지금 주변에 이성들이 많아요. 알아서, 예, 알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되게 뻔뻔한 게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자기들한테 연락을 해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분은. 절대로, 자, 연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은 절대 하시지 마세요. 자, 갑질이 시작되고요. 그래. 연락 올줄 알았어. 네가 나를 뭐 헤어져? 네가 나를 차, 감히?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실 필요가 요만큼도, 1도 없다는 거.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세게 말씀드릴게요. 좀 끊어내세요. 일단은 끊어내시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들어오는 이 이성의 기운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100% 완벽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 자, 나쁘지 않아요. 자. 그게 최선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좀 지우시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최선이에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는 순간 이분의 갑질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분 후폭풍? 예. 아, 전혀 없어요. 예. 이분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자체가 아니세요. 남 눈치 보고, 남 때문에 내 감정이 아프고 다치고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는, 예,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예, 황금의 여인이니까, 예, 주변에, 예, 또, 예, 여자가 있어요. 예, 사귀는 사람, 예, 썸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 주변에 여자가,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아니세요. 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 여러분들을 들들 볶았을 이분이에요. 자, 그나마 주변에 여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조용하게, 예, 계시는 거라는 거. 그래요. 요거는 잘 이별하셨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있어봤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계속 희생하셔야 되고, 예. 그럴 거예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예, 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자,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인연, 여러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디까지나, 타로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 요거는, 예, 이분은, 예, 말 그대로, 예,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조금도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차예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스타일. 예,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셨다면은, 예,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도 후폭풍, 여러분은 생각할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주변에 또 여자가, 예, 있고요. 자, 그리고 미로, 예, 잘안 풀려서 그거 가지고 고민했으면 고민했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거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자, 꿈도 꾸지 마라. 그죠? 책이 오늘도 열일을 해주고 있네요. 자, 어지간하시면 다시 연락하신다든지 기다리시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연락하시면 또 갑질이 또 시작됩니다. 아, 그래, 연락 올줄 알았어. 그럼 네가 나를 절대 못 벗어나지. 막 이런 생각 이분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그쵸? 그리고 어지간하시면 지금 괜찮아요. 지금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이 최선이에요. 좋은 인연 많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 이 정도에서 이런, 예, 희생만 강요하는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이별하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다는 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걸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바라시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더 앞서 있고요. 그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더 영향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죠. 스스로가. 예,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거예요. 가져가셔야 될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